다음은 네. 하여튼 형무소 분위기다. 형무소나 유치장, 뭐 네. 교도소, 뭐. 교도소 네. 외 사진인 것 같죠? 뭐 교도관 아니면 수감자일 텐데. 수감자. 예. 아 과거에는 또 수감자 셨을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아니면... 딱 보기에는 법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아. 법. 아니면 뭐 또 수감자들을 무슨 이렇게 상담하거나 아, 네, 예, 예. 그들의 심리 되고. 뭐 이런 관련한 일들이 많죠. 네, 그런 거. 저 하나 느낌이 왔습니다. 뭐요? 배우이실 수도 있어요. 배우? 주로 범죄자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인가요? 저희가 더 오해하기 전에 밝혀주시죠. 아, 네. 본인. 수감자는 아니지네. 아니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모범수로 나왔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전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직업은 여기 있는 장소랑 조금 관련 있는데 좀 위기 청소년들 말 안 듣는 친구들. 네.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별난 애들이라 표현하는데 네. 소년원 다녀왔거나 아니면 뭐 보호관찰 중에 있거나 뭐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만나서 뭐 상담도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대상은 우리 다 청소년들 청소년도 하고요 성인도 하고 뭐 범죄 피해자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소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일단 네. 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로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구에서 운영하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을 만드는 네. 사람들 이름은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별난 아이가 별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별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별난 아이가 별이 되도록 제 이름도 이제 제 이름 심규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시기를 별규자에 도울 보자에서 와 별이 되어라. 어떻게 그렇게 맞았던? 너무 멋있다. 옛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별 도움이 안 된다.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다 바꿔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름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심규보 형제님을 네네네. 별처럼 빛나는 반짝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네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은 저는 뭐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로 일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경찰서나 뭐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는 뭐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예전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되게 말도 안 듣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방황을 많이 심하게 했던 39살 친구 지금 제가 지금 딱 39이라서 그래서 떠나서 39에도 저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나중에 네.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저는 지금은 뭐 많이 조용하고 뭐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부모 가정에 살았어요. 어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리고 뭐 되게 기질적으로는 어릴 때 되게 온순했거든요. 온순하고 네. 뭐 지금도 저는 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온순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서 많이 싸우셨어요. 불화가 있으셔서 아버지가 또 화도 많이 내시고 또 부도도 많이 겪고 이러니까 좀 집에서 싸움도 많으시고 그걸 보면서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불안과 애정결핍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혹시 고아원에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엄마하고 자라야 되나? 비틀어지기 네, 시작하죠. 그렇죠. 아빠하고 자라야 되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고민하면서 계속 유년기랑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라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 그때 지금 얼굴과 지금 키예요. 이 나이를 좀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키가 지금 제가 81인데 그때의 덩치 지금 키예요. 되게 그러니까 중3 때 급하게 이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어머니한테랑 아버지 불만이 없었는데 뭐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지금 이제 사실 친구들 뭐 방황하고 가출하는 친구들 이해가 하는 게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맨날 집 뭐 부서지는 소리 나고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출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다 지웠지만 이제 문신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몸에 문신도 많았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걸으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친구들하고 사고를 쳐서 소년원도 다녔었어요. 와. 소년원도 가게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짜 많이 주셔서 소년원을 다녀온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사가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방황도 하고 가출도 하고 또 소년원까지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또 저희 어머니가 교육열이 진짜 많으셔서 어머니 말씀을 좀 들으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했거든요, 억지로. 근데 저한테 이제 또 다른 제가 찾아오게 됐어요, 저한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름이 뇌전증이라고 바뀌었는데 혹시 뇌전증이라고 한 번 안 들어보셨죠? 네, 말을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증상은 이게 옛날 말로 간질이에요. 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2004년대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 요즘 그걸 잘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고. 간질이 왔어요. 뇌전증이. 그러니까 간질의 증상 이제 오는 원인이 다양한데 뭐 유아기 때 뭐 열병으로 올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뭐 두부 손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후천성 스트레스 간질이었어요. 스트레스요? 네. 사람마다 전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다 심리학을 전공해서 그 이유를 알지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 통이 다 달라요.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는데 네네네. 저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했나 봐요. 그 아이가 유별한 아이가 부모의 싸움과 이혼 네. 여러 가지 갈등들을 네. 이 발작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17살 때 처음에 발병했던 게 집이 3층이었는데 네. 3층에서 떨어졌어요. 뭐 발작이 제가. 나타났어. 그래서 전 치아가 거의 다 가짜예요. 임플란트에 전 치아도 다 손상되고 눈도 찢어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손도 다 부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간질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간질이다 얘기했을 때도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지 사실 잘 몰랐어요. 뭐 그냥 그저 감기 같은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업시간 저희가 한 반에 50명 이렇게 많을 때인데 많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발작은 이제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푸식 쓰러져서 이렇게 있다가도 이 거실에 갑자기 있다가 일어나 보면 오줌 싸져 있고 거품 물고 이런 거. 사실 그게 다른 말 귀신 든 것처럼 말 들고 있어요. 예전에 그걸 정신병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춘기였던 제가 얼마나 아까 쪽팔렸겠습니까. 뭐, 너무 창피하고 친구들의 시선도 있고 뭐 좀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때문에 그걸 두세 번 겪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도 방학하고 그래도 많이 억지로도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좀 그때 당시 자퇴를 권고했어요. 네가 뭐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학교를 그만 다니는 게 좋지 않겠다. 검정고시를 보든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자퇴하고. 그만두면서 이렇게 운동장을 나가는데 그때는 솔직히 저를 스스로 위로했어요. 뭐 원래 학교 다니기 싫었고 뭐 검정고시 보면 되지 뭐 원래 싫었고 원래 뭐 어차피 학교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사실 너무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났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방황했었어요. 더 많이 방황하고 지금도 지금 제 친구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만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선입견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뭐 잠재적 예비 범죄자들처럼 바라보거나 꼴통들 뭐 이런 말 안 듣는 친구들 하고 하지만 저도 사실 학교를 아파서 그만뒀잖아요.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네. 뭐 범죄 피해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학교를 그만뒀는데 막 세상을 나가보니까 너무나 선입견 많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가족들마저도 예를 들면 고모나 이런 사람들도 아, 저 새끼 진짜 저럴 줄 알았다. 학교 그만둘 줄 알았다. 편견이 얼마나 심해. 그러니까 제가 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긋나는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한테 더 반항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 당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밀지도 않았지만 계신다면 정말 나를 엄청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부모 가정에 부모도 맞아. 뺏어가더니 병도 주고 난 진짜 분명히 저주받은 게 분명하다. 그리고 부모도 미웠어요. 사실 부모도 그렇겠죠. 아니 줄 게 없어서 자식한테 이런 간질까지 주라.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 집도 정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그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에 살았어요. 부세식 화장실, 진짜 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에 사니까 집이 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었어요. 네.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그러다가 한 24살, 5살 이렇게 됐는데 25살 때도 이제 사고를 또 크게 쳤어요. 어떤 사람한테 상해를 가하고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장소, 저는 그 아까 구치소 같이 보이는 그 사진의 장면이 정말 숙명 같은 장면. 수감도 되셨었고 그럼요. 제가 지금 사역도 하시고 세상 밖에 나온 지 이제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 24살, 25살 되는데 그때 구치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의 제명은 뭐 저는 그때 제명이 살인미수였어요. 아우나. 아이고. 전 지금이야 이제 공소가 변경돼서 그때 당시에 재판 도중에 이제 폭력으로 변경됐지만 사실 뭐 피해자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분께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 그때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 원래 구치소라는 공간만 같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교도소는 가지 않았지만 구치소라는 공간이 이제
탄원서랑 반성문을 쓰게 돼요, 사람들이. 그 안 들어가면. 왜 잘못했는 사람은 반성문을 쓸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탄원서를 쓰게 돼요. 저도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고 한데, 또 두 가지 사연이 딱 있었는데, 한 분이 항상 아침만 되면, 아침, 그 방 안에서 제일 대장이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저는 나이는 어렸고, 그 사람이 아침만 되면 6시 점검 나팔인데 5시만 되면 항상 기도를 다 하면서 성경이 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저는 다른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그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방에서 제일 단장이 저도 한 5시 같이 이러고 다 기도를 했었어요. 같이. 그 사람이 너희도 교회 다니나 하면서 보기 좋네 하면 성경책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같이 그분하고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 그때는 죄인으로 돌았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가고 싶어 여행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성경 말씀 딱 어느 날 봤는데 네가 용서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남을 용서하여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사실 공부만 해. 잘못해서 들어왔고 나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나가 진짜 이제 살아야 된다. 내 때문에 피해본 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네. 그때 이제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공소가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살인미수였는데 제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해가는 법률로 폭력으로 변경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교직에 계셨는데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 싫지만 어머니한테 매일 붓글씨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글을 엄청 잘 써요. 완전 한 석봉이에요. 글 정말 잘 써요. 그때는 글쓰기가 너무 싫었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하나님께서 헛되게 보내기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 방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탄원서와 반성문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쓰셔야 되네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절이거나 무학이거나 글을 정말 못 쓰거나 맞춤법이 정말 다 틀려요.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제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분이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제가 탄원서 쓰는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써드릴까요? 아유, 그래 좀 도와둬 그래서 제가 써드렸을 때 글을 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제가 글을 써드렸는데 정말로 무죄가 나왔어요. 와. 근데 그 계속 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동에 소문이 났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운동 시간 때 제 방 앞에 줄을 섰어요. 줄 서서. 갑자기 이게 여기 명필이 있어. 줄 서시오. 이게 바로 이분 그 있으면 다 무지. 소문으로 듣더니 요셉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 와, 너무 웃기다. 와, 너무 대단.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냥 안 와요. 왜냐면 이게 안에 들어가면 저한테 부탁하려면 뭘 하나 줘야 돼요. 그렇죠. 사례가 있어야죠. 반성문 좀 부탁한다. 빵 좀 주고. 제 방 안에 물품이 너무 끊이질 않았어요. 빵, 고기, 막 소고기 넘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그 안에서 옆방에 좀 가난해서 도는 사람들 도와주고 반성문도 써도 진짜 많이 도와요. 근데 웃긴 게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이분의 반성문을 써두려고 막 탄원서를 쓰려면은 아니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는데 범죄 심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상담을 범죄 심리 이때부터 전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간 다음에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기준을 발견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니 너무 또 마음 아픈 게 80%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에요. 조선 가정이거나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함을 통해서 나한테 하실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진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시는 비전을 주셨어요.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았어. 나는 반드시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일심에 저는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제 나이가 25인데 아까 진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한테 갔어요. 나와서 새벽밖에 나와서 어머니 그 25인데 제가 원래 직업이 그때 딱 전기기사였거든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저거 한 달 고민하고 찾아갔거든요. 그래 가라 그래서 가라. 아니 어머니는 또 교직에 계셨으니까 이 아들이 공부하기를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렇죠. 공부를 너무 하길 바랬나. 배운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때 신앙이 있으셨 네, 원래 어머니도 집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다. 진짜 다니기를 원했대요. 네가 극할 줄 알았다. 기도 응답이네.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을 그때 당시 청소년 상담학과를 갔어. 와.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품행장애를 공부하는데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아니 애들은 외우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행동양식이 딱 나와. 선의를 다 알아. 반사회적 성격적인. 아니 알겠는데. 우리 제 지도교수님 너무 예뻐했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이따라 훌륭한 칼이다. 나쁘게 쓰면 어떤 살인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넌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와. 넌 진짜 너무 훌륭하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전부 수석 차석으로 줬어요. 와, 너무 자랑이에요. 신기하다. 정말 너무 너무 쉬운 와. 거예요. 우울증, 반사회적 성격장애, 중동, 알코올 중독 다 알겠는 거예요. 와. 아니 이걸 왜 외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외우지? 아니 심리학과에서 막 고민을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게 외우지? 공부를 하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심리학이. 그럼 왜 학생으로 갔어요? 그 교수로 가야 돼. 교수보다 더 많이 알아. 똑같이 꿈이 교수가 되고 석사 마치고 박사학위 갔는데 지금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 사역을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대단해. 교수가 꿈이었어요. 저도 가르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계속하고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진짜 난 못된 자식 송구한다 생각해서 어머니를 좀 효도하고 싶고 아버지께도 좀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합쳤어요. 와. 누나 시집가고 또 제가 또 고마워. 뭐 아들이 다니는 거 합치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 계셔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구형을 12년을 받았어요. 1심 구형 12년에 나오는 사람 없다고 아이고. 했어요. 교도관이 저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는 것 같다 했겠어요. 와, 못 나온다고 했어요. 1심에서 나오니까. 와,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로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아니 살인미수자가 12년 구형자가 나왔는데 어찌 헛되게 삽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두려움에서 그냥 경외감으로 바뀌어요. 뭐 나쁜 짓을 하면 그냥 또 갈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을 지도해보고 혼내보고 진짜 때려도 보고 해보니까 아는 아 때리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혼내보고 매질해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오죽하면 이렇게 치셔서 징역까지 보내셨을까. 너무 사랑하셔서 때렸구나. 제가 애들을 쳐보니까 알았어요. 슬퍼요. 눈물이 막다. 애들을 때려보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이제 지금 전문인으로서 이제 범죄 이제 심리사로 살아가고 직업을 가지고 했는데 뭔가 그냥 그걸 보답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느낌이 그냥 제가 제 돈 벌고 제 먹고 살고 행복한 게 끝인데 근데 이제 범죄 심리사로서 아이들 한 명씩 만나고 잘못한 애들 만나는데 그냥 뭔가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와 똑같이 살았는 애들한테 너도 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젊은 네 본인의 상처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치유하는 미라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 단체가 별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명으로 두는 게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저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단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이 개척해서 3층에 별을 만드는 교회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고 그러니까 저는 한계를 발견했어요. 몇 년 하면서 저는 고작 뭐 사회복지사 또는 고작 심리학자라서 이 아이를 사람을 만드는 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만들고 사람 만들고 동물처럼 사는 애들 낮밤 밖에 있고 진짜 지 맘대로 사는 것들 사람 되게끔만 하겠는데 영혼은 안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리 굵어지고 사람처럼 살면 전부 떠나고 뭔가 찝찝해요. 내가 막 살고 소년을 맨날 가고 진짜 나쁜 말로 성범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애들 사람처럼 살아라 해서 잔소리해서 누구보다 사람은 잘 만들고 자신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좀 머리 좀 굵어지고 내가 할 만하면 다 가요. 예수 믿어라 소리를 뭔가 자꾸 빠뜨리는 거 같아요. 그 이후에 진정한 구원이 강제적으로 못하겠는 거 계속.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별을 만드는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전부 다 이제 옛날에 규모 같은 애들이 모였는데 저보다 더한 애들이죠. 저는 사실 자신 있었어요.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자신 있었는데 네. 이상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떠나갑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많이 깨달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아내가 이제 또
작년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암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작년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일이 올 때 제가 돌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걔들도 뭐 그런 마음 압니까? 한꺼번에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파고들어요. 아, 이럴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정 뻔히 알면서 지금 얼마 전에 상치롭고 지금 내 안에 지금 이제 수술,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했으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한꺼번에 사고를 쳐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중엔 하나님한테 아, 나 이제 너무 그만하고 싶어요. 생각할 정도로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만 답 주시는 게 니도 그랬다. 니도 나한테 똑같았는데 내가 기다려줬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니도 똑같이 그랬는데 니 무슨 얘기 하는데 계속 치시는 거예요. 니가 희한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니도, 니는 포기하지, 니 똑같았다. 니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와, 그럴 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알아가시도록 계속 하는 거.